많은 진행을 보고 결과를 발표하는 입장에 진행자인데 진행을 하면 반드시 누가 누구를 심사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대회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집계를 모아서 점수를 합산하는 것인데 심사위원님마다 다 틀리겠죠. 똑같이 9점을 줄 수는 없고 이분은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몇 점을 주셨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사를 집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우신 모양이십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노래를 한 곡 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농담입니다. 그런데 오늘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 아주 아름답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모습도 좀 성숙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또 수상 입상이 되신 분들은 더 축하드리겠지만 혹시라도 본선에 올라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마음 상해한다거나 그러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켜보면 꼭 끝나고 나면 그 운영진한테 전화가 온대요. 전화가 와서 내가 왜 떨어졌는지 얘기해봐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접수할 때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글로 전화를 해서 그 사람 그런 문화는 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심사가 공정하면 저기 섹스폰 세상 엄창용 프로님이 지도하신 팀도 떨어질 정도로 심사가 공정합니다. 아 진짜로 엄창용 프로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연주인 아니겠습니까? 세션 밴드도 그렇지만 방송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프로님이 가르친 제자들도 조금만 오차가 있으면 그냥 바로 점수가 감점이 되는 그런 공정한 심사를 하고 계시는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 대회 리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낙심해하고 계시는 엄창용 프로님께 내년에 기대하시라고 박수 한번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최정환 프로님이 어제 오늘 계속 후배들의 연주를 들으시면서 아 우리나라 섹스폰 문화가 이렇게 수준이 향상됐다고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만족해하시는 우리 최정환 프로님께도 박수 한번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관계없이 집에 가셔야 되는데 끝까지 앉아계셔서 우리 섹스폰 향상과 문화 발전에 항상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심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좀 다 듣는 모양입니다. 오늘 약간 시간이 지체가 되는 관계로 장인영 프로님을 무대 앞으로 모셔서 멋진 노래 한 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나와 없는 걸로 하고 제가 노래를 잘하면 좀 할 텐데 노래를 못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부터 섹스폰 실력도 실력이지만 무대 의상상이라 그래서 의상을 잘 보신 분들에게 그런 상도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런 상이 있었다면 저 비단잉어 사모님이 오늘 1등하겠죠. 노란 옷을 3만원에 줬다는 저 사모님께 박수 한번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대단한 용기세요. 멋있어요. 자, 제가...